안녕하세요. 장안동 박물구설입니다. 오늘은 원숭이띠분들 11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분들 굉장히 영리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장꾀도 굉장히 많으세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예체능 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재능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2020년도 경자년에는 해운년하고 합이 들어서 운이 대운으로도 역할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 대운이 비운으로 약간 힘들게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원숭이띠분들 나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살 임신생분들 29살 임신생분들이 올해 아홉수라 그래도 좀 힘들게 가신 분보다는 좀 편안하게 운이 받쳐줘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홉수에 좀 들쭉날쭉하면서 약간 변화를 줘가면서 내가 조금 부딪히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11월달 운에서는 우리 29살 임신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간 고려, 사람의 풍파, 좀 앉은 자리가 편치 않고 11월달엔 조금 들썩거리면서 사람들하고 시끄럽게 뭐 입설레 기설레가 온다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이 따라온다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찾아오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살 임신생분들은 앉은 자리 변화나 뭐 변동 들썩거려도 움직이시는 건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월달에는 변화를 줘도 내가 편치가 않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혀도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이득이 있기보다 나는 내가 근심을 안고 가리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좀 피해 주시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건 조금 한 템포 늦춰 주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요 11월 달에 들썩거리고 조금 힘이 들면은 11월, 12월까지 괜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홉수라 요 올해가 가기 전에 조금 부딪히면서 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힘든 거 조금은 나한테 바람으로 일어날까, 나한테 근심으로 다가올까, 또 금전수도 확확 움직이기보다는 금전으로도 약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요 짜임새 있게 움직이시고, 매사에 조금 조심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 인연의 운으로는 우리 29살 여자분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내가 반려자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오고, 또 결혼하신 분들 자손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인연의 운은 괜찮아요. 또 가정으로 또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는 수에 들어와 있지만 밖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대체적으로 피해 주시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살 경신생 분들 11월 달 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와요.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되고 내가 영업이나 사업이나 하면서도 금전순 다 벌고 간 듯소리 합니다. 힘들었던 것도 좀 풀어지고 또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또 내가 예술계통에 계시는 분들, 11월 달에는 내가 이름도 얻을 수 있는 운이고, 또 남한테 인사받을 일도 생기는 수고, 또 좋은 소식도 들어서 나한테 영업사업 하시든가 아니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계약업도 같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하지만 41살 경신생 분들이 우리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요 가정사 아니면 인연,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찾아오고 괜히 사람 때문에 인연으로 그렇습니다. 밖에서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내 인연으로 해서 내가 괜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고 괜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근심이 쌓일 수 있고 괜히 다툼, 이별 이런 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인연으로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41살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금전수는 벌고 가고 명예욕도 따라오고 또 승진수도 따라오고 밖에서는 활동적으로 굉장히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지만 안에서는 조금 근심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3살 무신생 분들 대체적으로 무신생 분들이 하반기 들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든가 새로운 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문서를 잡고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많지만 시작해놓고 영업은 잘 되고 금전수는 벌고 가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내 몸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내가 부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
또 부하 직원이라든지 나하고 같이 영업을 하는 이런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좀 부딪혀야 되고 내가 이 일은 활성화 있게 움직이고 내몸 바쁘게 움직여서 모든 결과는 좋게 움직이고 금전을 벌고 가는 수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을 좀 안고 가는 수에 들어와 있고 사람 때문에 내 몸수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동으로 서로 나의 몸만 바쁘고 보고 내 몸이 바쁠수록 일은 활성화 있게 움직여주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받기보다는 신경을 쓰면서 가면서 내가 바쁘게 움직이실 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랄까 좀 편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힘들게 가시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사람들 잘 적당히 움직여서 같이 융합돼서 움직이시는 게 편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 주장대로 내 성격대로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손해를 볼수 있고 또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근심을 안고 갈수 있고 또 내가 부하 직원 때문에 아니면 내가 부리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을 좀 안고 갈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때문에 우리 쉬운 세살 원숭이띠 분들은 금전수도 벌고 가고 바쁘게 움직이고 문서를 잡는 운도 들어오고 11월 달 운에는 매사가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지만 내 주위의 사람 때문에는 내가 조금 노심초사하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사람들 잘 선택해서 잘 같이 융합돼서 이렇게 내 사람 만들어서 움직이셔야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잠깐 등졌다간 괜히 내 몸수가 더 힘들게 되고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하고 융합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몸이 지금 바쁘다 보니까 내 몸으로 좀 피로, 과로 같은 게 들어오고 또 몸수로 약간 내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조심은 조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를 좀잘 살펴보세요. 자녀가 근심이 들어있고 부모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내가 혼자 걱정을 안고 가는 자손들이 있고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뭐랄까 지금 근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손들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쉬운 3살 무신생 분들은 수에서는 다 겪고 가지만 안에서 자손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가는 운 요거 잘 챙겨서 잘 따돌거리시고 움직이시면 11월 달한 달이 편안하겠습니다. 65살 병신생 분들, 65살 병신생 분들이 올 운에서는 대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 경기가 힘들고 그래서 운이 좋으신 분들도 제자리 걸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운에서는 받쳐주지만 시운이 내 운은 좋은데 시운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사람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금전을 투자해서 움직이거나 내가 지금 답답하다고 또 다른 욕심을 내서 움직여보려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밀어주시고 조금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요 힘든 걸 견디고 가셔야지 새롭게 움직이시면서 금전을 벌고 가려고 투자를 하거나 하시면은 그 금전이 손해나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65살 원숭이띠 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부딪히고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고 가야지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다가는 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으로 조금 힘들게 가시고 몸수 사고수가 보이기 때문에 길조심 차조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인연에 운으로는 괜히 사람을 만나는 인연,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대내적으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추천하실 때될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내가 괜히 안 좋을 수가 있고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 주시고 또 인연이나 사람을 만나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귀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좀 사람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고 가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설레 귀설레로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77살 갑신생 분들. 77살 갑신생 분들이 11월 달에는 다른 것보다도 몸조심 하셔야 되겠어요. 내 몸으로 지병 있으신 분들 괜히 몸수가 무겁게 움직이실 수에 들어와 있고, 괜히 내가 내 몸수로 조금 힘들게 가라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77살 갑신생 분들은 요 11월 달에 다른 거뭐 자손들 걱정, 뭐 금전의 걱정 이거보다도 내 몸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건강 관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으로 내가 기운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게 내가 더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특별하게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새롭게 움직이고 뭐 변화를 주고 금전을 벌고 뭐 움직이기보다는 괜히 11월 달에 인간바람이 좀 많이 일어나는 달이에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인연의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부딪히면서 괜히 소리가 날수 있고 시끄럽게 근심을 안고 갈수 있고 입설레 귀설레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수의 두라이기 때문에 우리 원숭이띠분들 11월 달에 요 사람으로 부딪히는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